자, SM7. 아까 이제 1차적으로 테스트 주행은 저희 기술 대표랑 저랑 장착전에 갔던 거고요. 엑셀 뛰자마자 튀어나왔는데요. 딱 후진할 때 튀게 되는 거. 이거. 야. 이거지. 이 저당 변속에서 RPM을 많이 쓰네요. 예, 네,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지그시 밟고 있으면 2300. 잠깐만. 이게 뭐야? 기어 변속이 언제 됐는지 모르 느끼겠는데? 일단 한번 쭉 밟아봐야지. 또 이슈가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굉장히 좋아. 일단은 변했습니다. 지금 흡기 탄 포인트 하나 몇 사이즈 들어갔죠? 76 사이즈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고객님은 라파 플러스 2를 장착을 원했지만 저희가 1차적 테스트 주행을 했을 때 라파 플러스 2보다는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출력적인 부분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고스트 알파 106장만 그러니까 CC에 비해서 지금 그것도 미니멈으로 장착한 거고요. 일단은 이건 조합 장착이 하기라기도 뭐하지만은 한 세팅값은 한 50% 세팅값입니다. 50% 세팅값이고 지금 제가 잠깐 밟았을 때 지금 엑셀레터 이렇게 뛰면 차가 그냥 튀어나갑니다. 일단 전에보다 엑셀 덜 밟아도 힘쓰는 거 틀려요. 지금 잘 먹었어. 고객이랑 한번 타봐야 되겠네. 네. 아까보다 훨씬 가벼운데요? 아, 가벼워. 네. 지금 아까 제 80부터 지금 120 구간 얘기했는데, 지금 트럭셀 안 밟았거든요. 아, 참 편하다, 참. 아마 저분은 제가 봤을 땐 좋아할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조합 세팅에 미니멈 장착 정도는 하셔야 고객님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야, 차 틀린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안 나오지만, 가격 대비 효과는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 대표도 한번 타보시고, 예. 3차적으로 고객님 모시고 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유턴할게요. 네. 이제 기술 대표가 주행하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스타트가 틀려요. 그냥? 밝힌 제가 할 때 좀 떨어졌는데. 네. 2100 정도예요. 2000 안 돼요. 변속 때문에. 아니, 좋아졌네. 암만 해도 여기가 평지지만 올라올 때는 약간 오르막이고 내려갈 때 약간 내리막.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만큼 주행했다고 또 인식하고 있는 걸 수 있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저희는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합니다. 이따가 고객님도 보니까 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도 많으신 고객이고 영상도 리얼하게 다 찍어달라, 뭐 과감 없이 말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과감 없이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서워. 나는 그렇게 안 밟아서 무서워. 아까 내가 좀 밟았다고 할 때가 풀 악셀 안 밟았었거든요. 예. 길들여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트럭셀은 약간 더 나아졌죠. 약간 더 나아졌죠. 아쉽죠. 나아졌는데 좀 약간 더 나아졌죠. 너무 작게 들어가네요. 그것도 있는데 아마 또 인식하는 것도 좀 걸릴 거예요. 고속주행 해보면 아마 천원 내려갔을 때 좀 밟아주고 하면 천원 시내 나가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대라고 말씀드려요. 아까는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많이 가벼워졌어요. 아니, 고속 밀어주는 것도 처음 밟을 때보다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서 고객님하고 또 한번 테스트 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다 운전 한번 해보세요.
시간 탈수록 더 좋아질 거라니. 전체적으로 지금 차가 가벼워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대기음도 좀 바뀌어요. 약간 스포츠카 타는 느낌 나요. 촬영.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네, 편안하게 얘기하시죠. 아니, 제가 이 차 네. 이제 딱 변속 타이밍을 아는데. 변속 타이밍 알죠. 예. 네. 딱 80에서 방금 변속이 돼야 되는데 네. 한 90까지 2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타보세요. 예. 저 언덕도 갈 거예요. 예. 편안하게 타보세요. 카메라 없어요.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예. 켰고요. 하나님하고 저 둘 탔고요. 예. 뒤에 골프채 실려있고요. 아, 골프채? 예. 아, 이제 언제 라운딩 한번 가야겠네. 내일 야간 라운딩 가는데. 언덕에서도 힘쓰는 것도 틀려야 돼요. 저 배기가 정말 물건이에요, 다행히. 웃기도 웃기지만. 아니, 제가. 네. 이거, 이제,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좋으면 좋다. 그럼요, 그럼요. 못 느끼면 못 느끼겠다. 아, 있는 그럼. 그대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다. 아, 그럼요. 네.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가보셔도 되고. 이게 길들어지면서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 이슈가 학습하는 시간만 지나면 엑셀 떴을 때 밀고 나가는 게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가요. 대기가 조금 아쉬워요. 더 들어가야 좋거든요. 예. 좀 아쉬워요. 지금 사장님이 운전하는 스타일은 예. 라파 플러스 원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지금 보스트 알파 대기가 사장님한테는 맞는 제품이에요. 예. 그 제일 그게 뭐 봤을 때 이게 반달 모양이고 알루미늄 안에 더 내려가시면 쫙 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려가다가 한 60 됐을 때 엑셀레이터 다 떼보세요. 뭐 지금 떼셔도 돼요. 지금 보세요. 가속 페달 엑셀 100% 뗐죠? 네. 속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사장님 웃고 계신데 지금 엑셀에서 뛰잖아요? 계속 가요. 이걸 누가 믿냐고요. 원래 이런 내리막에서 엑셀한테 튀면, 끄면, 엑셀 떼면 뒷땡김 딱 있으면서 네. 속도가 천천히 줄거든요. 가속이 된다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유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까지 밟을 땐 밟더라도. 여기서 유턴합니다. 지금 딱 반 돌았는데 보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테스트 코스 반 오면 예. 한 6분 정도에서 그 정도 걸려요. 예. 사장님 뭐 신호 걸리기까지 해서 지금 3분 30초거든요. 예. 사장님 운전하는 스타일은 좀 밟아줘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저희 제품을 권한다면 알파 배기를 더하는 쪽으로 저는 권하고 싶고요. 이 상태로 쭉 타보시다가 나중에 추가로 해도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배로 보내면 사장님 정도면 카센터 친한 데 있으면 가서 그냥. 아니요, 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셔도 되고요. 예. 오셔도 되고요. 대기가 저는 막힌다고 제 흥격이 막힌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 저는 직접 게러지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좀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그걸 그냥. 즐기듯이 오시면 상관없고. 라파라는 뜻이 네. 치료기 때문에. 네네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네.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여기 뭐 협찬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제 돈 내고 네. 오는 건데. 네. 1차선 들어가면서 쭉 밟아보세요. 사장님이 몇가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의 온도 바뀝니다. 자, 이제 엑셀 뜨세요. 저 위에 빨간불이니까 오르막에도 그냥 거침없이 계속 쭉 쳐요. 이게 스포츠카 타는 느낌이 안되니까요. 2차 한개 네. 주행을 네. 했는데 네. 두 명을 타고 네. 에어컨을 지금 몇 단이? 지금 4단이. 4단 틀어놓고. 예. 아니, 이거 보여주세요. 4단 보여줄까요? 예. 에어컨 4단. 예. 나왔습니다. 두 명 타 있고요. 예. 저도 체격이 작은 체격이 아니고. 예. 예. 재밌죠?
아니 이알로리랑 그냥 운전하는 게 재밌어지는데 운전하는 게 재밌어지는데 지금 고스트 알파 배기가 조금 단점이란 단점이 뭐냐면 힘이 좋아진 걸 느끼고 차 치고 나가는 게 틀려지니까 더 밝게 된다는 예.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예. 예,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는 만큼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운전하는 게 즐거워지는 건 사실이고요. 아 이거 밟아도 차가 안 나가네 이랬던 게 야 이거 전에보다 덜 밟아도 차가 나가네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가속되는 구간도 되게 짧아졌죠.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에서 120이 좋았는데 지금 가속도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운전을 좀 즐기시는 고객님입니다. 제가 키로수는 안 찍고요. 저 언덕 맨 밑에 내려가면 거기 60 하나 있고요. 거기 지나선 또 없습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시원하게 타는 차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객님 협찬하고 이런 고객님 아니고요. 며칠 전에 저랑 상담을 하셔서 오늘 또 일까지 좀 시간을 정리해서 네. 일부러 천안에서 올라오셨고 또 휴무 뭐 네 아 휴무 잡으셨구나 네. 다행이네요. 메뉴를 해볼게요. 네 편안하게 해보세요. 다 사장님 차 사장님이 제일 잘하니까. 좀 말이 안 돼. 80이 방금 넘어갔는데 네네 아니 네 말씀을 하세요. 이걸 이따가 한번 보시고 네네 여기 봐도 지금 네네. 제가 2단인데 네네 뒤에 차들한테 향이 분명하고 네 분명히 이쯤 되면은 네 80 되면 네 기어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매뉴얼인데 자동으로 네 제가 이거 한 번만 했다가 네 이 차가 80 하면은 네네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90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유아트 타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네, 이 차가 네. 자동적으로 80에 RPM 넘어가면은 네. 매뉴얼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네, 주십시오. 네, 지금 네, 네. 거짓말 안 하고 네. 해놓고 있는데 네. 키로수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말씀을 하죠. 네, 네. 이거는 네. 제가 뭐 말이 안 돼까지 나왔습니다. 저 빨간 불이라서 더 밟을 수는 없고요. 엑셀을 지금 브레이크 뛰면은 그냥 계속 차가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저희 차.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번 풀이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원래 그러면 80에서 딱게 돼야 되는데 예, 90이 지금 넘어갔다. 넘어갔단 얘기죠. 예. 그럼 뭐냐면 그만큼 힘이 좋아졌던 거죠. 예. 맞죠? 예. 네. 사장님 천안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타보시면 더 희한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실 거고 사장님이 타보시다가 또 더 좋아진 거 있거나 뭐 안 좋아진 거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그 통화 내용도 저희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배기음 배기음이 바뀐다니까요 사장님. 제가 그 우리 영상 보면 그걸 올린 적이 있어요. 레이싱 뛰는 고객이 있는데 그분 차에다가 우리 배기만 했을 때 이분이 거의 뒤집으신 거예요. 창원 사시는 분이요. 레이싱도 실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그걸 달았는데 배기음까지 바뀌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이렇게 틀리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죠? 예. 그거 말씀. 지금 어떻게 가야 되지? 아 계획 시침 가시면 돼요. 저 밑에 우리 계란지 지나서 예. 유턴해서 올라갈 거예요. 재밌어 전부 다 차가. 예. 들어가서 좀 찍는 걸로 하고요. 예. 네, 하여튼 뭐 믿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또 전화로 한번 또 안부인사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